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같다. 그 투박한 다이아몬드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누군가 와서 이 다이아몬드를 막 깎아줘야 돼요. 그래서 좀 주변에 인격이 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요번 대선 후보는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네. 아주 오랜만에 블라인드 사주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블라인드? 네. 정치권에 계시는 하긴 뭐 요즘에 대선 활동 시즌이 됐으니까 네. 정치권 이슈에 관심 많이 되죠. 네, 남성분 사주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생년월일 말씀드릴게요. 네. 자, 올해 70살이시네요. 인진생 용띠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이 정도면 월로 아닌가요? 월로. 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수처 받아볼게요. 일단 이 사주는요, 사주의 문필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필이 강하다라는 거는 펜대를 이제 잡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뭐 펜대 잡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검찰 요쪽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기자라든지 요쪽 라인이 이제 문필이 강하신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거. 운동권에 계신 분들은 좀 이제 방골 기질이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권에 계시다가 정치권으로 넘어오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필이 강한 쪽으로 뭔가 기운이 많아 보인다. 하늘도령이 매주 화, 수, 목, 금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리고 이분이 사실상 한 40살까지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40살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때부터 좀 운기가 풀리기 시작해서, 이분 사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70살이시잖아요. 그리고 거의 이제 뭐 원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중국에 있는 강태공이라고 하죠. 그분과도 좀 비슷한 사주예요. 이 사주가 강태공이라는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은 왕의 사주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 시기를 너무 일찍 황제에 즉위하게 되면은 뭔가 방골 세력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제 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때를 기다리면서 낚시를 했다.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 이렇게 이제 황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 강태공의 일화잖아요. 이분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고, 말년에 지금 70세시면요 사실상 한 73세? 4세 요때 굉장히 큰 관운, 명예운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당대표를 하든지 요때 아니면 뭐 관련된 이슈 가지고 뭐 활동 같은 거 많이 하시든지 그런 시기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분이 겉보기랑 속보기가 굉장히 달라요. 이분 사주를 좀 보면은 실적으로 이제 물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파도를 보면은 우리가 거치 맑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파도 그 깊은 심해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분도 그래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우리가 좀 뭐 온화해 보일 수 있는 인상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깊은 내면의 모습은 다른 이제 범인들이 접근하기가 힘들다, 알아차리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지금 제가 느껴지는 운기로는 사주로만 도사예요. 도사. 아까 강태공하고도 비교를 했는데 도사 같은 느낌 많이 나요. 지지상 가면 이렇게 돗닦는 도사분들 있죠. 그런 스타일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런 느낌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었나? 일단 아무튼 그런 운기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 뭔가 좋은 운기는 아니에요. 올해는 내가 뭔가 앞장서기보다는 누군가를 내가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밀어줬을 때 더 잘 되는, 그러니까 참모진의 그런 직책이라든지 그런 형태를 많이 가졌을 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 앞장서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다 좋아요. 이분 다 좋은데 뭔가 하나 딱 점을 찍는 능력 있죠. 액센트를 딱 주는 거. 우리가 피아노를 잔잔하게 막 치다가 한번 딱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딱 이렇게 액센트를 주는 느낌 있죠. 그게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예를 들어 정치 활동하시면 뭐 정책이든 뭐 이야기를 많이 하시긴 하겠지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딱딱 뭔가 내가 대세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뭔가 큰 기운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좀 그런 게 좀 많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 부분만 좀 나중에 이제 73세, 4세 이때 좀 채워지게 된다면은 그때 뭐 또 좋은 결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그렇게 나쁜 운세는 아니긴 하지만 좀 이제 연말에 이분이 조금 어려움이 많이 겪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이분이 누군가요? 이분이 이낙연 대선 후보예요. 이낙연. 아, 이낙연 전 총리. 네. 아, 이렇게 나이가 많았어요? 네. 70세인데? 네, 네. 저도 좀 놀라긴 했습니다. 아니, 그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한 60대 정도 안 되나? 벌써 근데 이분 난 그 또래로 보였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네. 네. 근데 저는 뭐 어느 뭐 이렇게 당에 보면은 굉장히 원로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정치 뭐 3선, 4선 막 그렇게 하신 분들 그런 나이대라서 좀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되게 젊어 보이시다. 동안이시네요. 놀랬습니다. 아무튼. 네. 잠깐만! 하늘도령을 또 보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우리 이낙연 대선 후보 이제 사주를 네.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이 이낙연 후보가 네. 대통령 가능성이 좀 어떨지. 아, 금방 제가 이제 공수에 나왔다시피 뭔가 내가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좀 뭔가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낙연 대선 후보가 실제로 이제 대통령과도 같은 큰 감투를 얻기 위해서는 이낙연 후보의 모든 일사를 정리해주는 행동대장과도 같은 그런 인연수가 꼭 필요해요. 앞에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주고 관리해주고 해주는. 그렇게 했을 때 이분이 딱 빛나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긴 다이아몬드인데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같다. 좀 투박한 다이아몬드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누군가 와서 이 다이아몬드를 막 깎아줘야 돼요. 그래서 좀 주변에 인격이 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요번 대선 후보는 지금 몇 프로 정도 지지율이 나오지는 모르겠지만 힘들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좀 이제 그 밀어주는 거 있죠. 어른들이 이렇게 했다가 이제 후보를 이렇게 통합한다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일단은 뭐 제 짧은 운기에 지금 기운으로 느끼는 거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살짝 대선 후보에서 대통령 당선의 기운은 좀 많이 약하다. 다른 대선 후보에 비해서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서 네.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 활동은 좀 어떻게? 한 번 더 정성기에 올 것 같아요. 이번 문재인 정권에 있어가지고 이낙연 이제 대선 후보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아까 말했을 때 73세, 4세 요때 정점, 피크 딱 하이 를 찍게 되는 그런 운기가 들어온다 하시니까 이때 뭐 최소 당대표를 하시거나 아니면 중임을 맡으시거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타이밍이니까 이때 만약에 한 번 더 대권까지 좀 도전하게 된다면 이때는 좀 확실히 가능성이 좀 높은 아까도 말했듯이 광태공과도 같은 때를 기다려서 마지막에 한번 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정성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이낙연 이제 대선 후보를 좀 지지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번에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계속 그냥 희망을 잃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후원을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또 좋은 정책, 좋은 정치 활동 하는 거 끝까지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